매년 5월 3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언론 자유의 날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언론 자유에 대한 독재주의자들의 공격은 전 세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내 언론 자유는 여전히 세계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은 1993년 12월 20일 유네스코의 권고로 매년 5월 3일을 세계 언론 자유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정부의 억압으로 언론의 독립성이 위협받고 많은 언론인들의 진실을 밝히면서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한 유엔의 결정이었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3일 성명을 통해 언론인들은 진실을 밝히고 권력 남용을 감시하며 권력자들에게 투명성을 요구한다고 밝히고 이들은 민주주의 기능에 없어선 안 될 존재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독재주의자들은 자유 언론을 훼손하고 진실을 조작하거나 허위 정보를 퍼뜨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공격은 전 세계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전날 성명을 통해 정보와 지식은 강력한 도구라며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은 대중들의 스스로를 보호하고 정부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며 정부 관료들에게 책임을 묻는 데 필요한 정보와 대중을 연결하는 핵심 기관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 is committed to putting human rights back at the heart of our foreign policy. That includes press freedom. People everywhere should be free to express their beliefs. To hold opinions without interference, to seek, receive, and share information and ideas. It's even written into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의 근간은 언론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는 빈트우크 선언입니다. 30년 전인 1991년 아프리카 언론인들은 나미비아 수도 빈트우크에서 열린 유네스코 회의에서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언론 자유 원칙에 관한 빈트우크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이 선언을 통해 국가는 언론인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가는 언론을 통제하지 말아야 하며 언론에 대한 독점권을 국가가 가져선 안 된다는 내용 등이 선언에 담겼습니다. 빈트우크 선언 30년이 지난 지금 일부 국가들에서는 여전히 언론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정부가 언론인들의 활동을 탄압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내 언론 자유는 계속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제 언론 감시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지난달 발표한 2020년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 따르면 북한은 평가 대상 180개국 가운데 아프리카 국가 에리트리아 다음으로 최하위인 179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매년 발표하는 북한 인권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부가 출판과 방송, 온라인 매체 등을 철저히 통제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를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올해 세계 언론 자유의 날 주제를 공공재로서의 정보로 선정했습니다. 유네스코는 정보는 모든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로서 사회 전체의 이익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밝혔습니다. VN 뉴스 이존입니다.